그 불이 보면 큰 불이 있고요. 가운데 작은 불이 있어요. 가운데 작은 불만 켜시면 될 거고요. 스테인리스 통 한번 따뜨려가지고 70도로 가열하면 10리터 정도 준비해 주세요. 가열이 생각보다 금방 되니까 뚜껑 열게요. 뚜껑 열어주세요. 자, 요거 칠러라고 부릅니다. 칠러. 혹시 모르니까 한번 꽂아봐야 되죠? 온도계 꽂아서 재셔야 돼요. 물 올리고 칠러까지 씻으신 조는 여기 앞에 보면 제가 국물망에 담으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중량을 재서 요 몰트를 오늘 6개 조가 같이 쓸 겁니다. 저기 166g씩 국물망에 넣어서 가루 떨어지니까요. 저기 그 발효조 뚜껑 밑에다 넣고 이렇게 받쳐놓으시면 돼요. 재실 때는 이 비커를 깨끗하게 물기 닦아서 저울 위에 올려놓고 0으로 맞추고 160g 담아서 자루 안에 부어주시면 돼요. 비커를 가져오세요. 비커 물기 닦아야 됩니다. 물기. 70도에 도달한 조는 저를 불러서 알려주세요. 아유, 뭐라고 해야지. 잠깐만요. 166g. 됐어. 우리 맞췄어. 진짜지. 이제 두 컵 하면 된다네. 이거요? 이 정도 해도 되나?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따라놓고서 줘야지. 이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0점 맞춘 거예요? 네. 되셨어요? 몇 조예요? 됐어요. 5만 원. 5조요? 불 끄고 뚜껑 닫을게요. 국물망에 166g 담은 조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5조예요? 4조 국물망. 네? 국물망 넣을까요? 아직 넣지 말아주세요. 자, 잠깐만요. 거기 묶지 말고 두 개 다 매듭 풀어주세요. 아, 묶지 말고요? 매듭은 묶으실 필요 없습니다. 걸면 저거 이게 끝나고 넘어가면 몰트 냄새 좀 맡아보세요. 달고나 냄새 좀 날 겁니다. 자, 이제 물 대고 국물도 담은 조는 실습 도구들 전부 다 책상 위로 갖다 놔주세요. 책상 위로. 발효조 닦으셔서 결합하시고요. 되셨어요?
2조야. 자, 실습 도구 전부 다 갖고 와주세요. 발효조도 갖고 오셔야 돼요. 발효조. 실습 도구랑 함은 발효조까지 다 포함이에요. 곡물 넣고 이론 들어갈게요. 자, 여기죠. 몇 조예요? 끝에다 두 번째. 여기 75도예요. 찬물 1리터 정도 타주세요. 빨리. 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 75도예요. 여기도 한 700ml, 여기도 한 700ml 부어주세요. 잔열 때문에 올라가요. 여기 몇 조죠? 제일 오른쪽. 여기는 온도 딱 좋아요. 곡물 지금 넣을 때. 국물만 갖고 와서 또 넣어주세요. 그럼 다시 가열이요. 아, 묶어서 넣을까요? 아니, 묶지 마시고요. 뚜껑으로 이렇게 고정하시면 돼요. 아, 뚜껑으로 고정하세요. 국물만이 돼지껍이 좋은가요? 300도 괜찮을 것 같은데. 66도 가열 좀 해주세요. 네? 68도 정도도 괜찮아요. 기존은 네, 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네, 여기처럼 해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네, 자리 앉아주세요. 됐어요. 공부 주세요. 아이고, 일찍 오느라 고생하셨네요. 다음 주도 준비가 좀, 요거랑 오늘도 오늘이랑 똑같아요. 다만, 레시피가 좀 바뀔 거예요. 다음 주는 다른 맥주 만드니까. 네. 오늘은 레시피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레시피가 바뀝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맥주 만들지까지 정하고 갈 거예요. 자, 오늘, 네네. 그냥 굳이 상관없어요. 끓였다가 식히면 더 좋겠죠, 물론. 더 좋겠죠. 아, 원래 맞는 건 아니에요. 네, 70도만 돼도 활성화돼서 나쁜 것들은 다 날아가요. 근데 뭐 아무래도 100도 끓이면 뭐 나쁘진,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이유는 없겠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맥주다운 맥주의 스텝 1 첫 번째 한번 발을 디뎌 볼 거고요. 저번 주까지는 매우 간단했고 예, 오늘도 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끓이고 뭐 이런 식히는 기간이 조금 더 걸려요. 오늘은 액상마가 있을 이용해서 맥주 만드는 거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보고요. 순서 보고 장단점 보고 실습하겠습니다. 몇 분에 몰트를 넣었죠? 40분에 넣으셨죠? 한 3, 40분 우려내면 되니까 시간은 괜찮네요. 네. 자, 보면, 자, 오늘 저희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그 캔, 사실은 캔은 아니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요게 이제 우리 기존에 썼던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썼던 원액 캔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얘는 이따가 뚜껑 따서 찍어 먹어보면 그냥 완전 조청이에요. 이거 가래떡 구워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저번 주 거는 달기도 했지만 홉이 들어가 있어서 썼죠, 동시에. 그걸 20L로 불리면 이제 쓴맛이 딱 알맞게 레벨이 맞춰지는 거고요. 오늘 거는 그냥 몰트만 액기스로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홉을 넣고 향기를 불어넣는 작업은 오늘 조에서 스스로 진행들을 하실 겁니다. 요거를 LM이라고 불러요, LM이. 줄여서 LM이라고 부르고 뭐 액상메가액기스, 뭐 몰트 시럽, 뭐 몰트 추출물,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원래는 우리가 진짜 맥주를 만들게 되면 다다음 주에 진짜 이제
보리로만 만드는 맥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워트까지 만들게 돼요. 메가즙까지 실제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든 메가즙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푹 졸여놓은 거예요. 얘를 물에 희석해서 쓸 수 있게끔. 당화 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단축이 되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2주 뒤에 할 전체 곡물 작업이에요. 수강 신청서에 7시간이라고 적혀있던 그 시간. 그러니까 3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고 이렇게 다른 거 작업할 동안 저녁도 시켜드셔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 제가 이제 전체 곡물 시간에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세서 보여드리면 곡물 준비하는 데 30분 걸리고 곡물 계량해야 되고요. 레시피에 따라서 계량해야 되고 파쇄하고 당화용 물 데우는 거 한 3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당화라는 건 뭐냐면 한 이제 60도에서 70도 사이의 물에다가 따뜻보다 좀 뜨거워요. 손가락 좀 낯뜨거워 할 정도. 이 정도 물에다가 파쇄된 몰트, 오늘 여러분들 곡물망에 담은 거 있죠. 그런 형태의 곡물을 한 4kg나 5kg, 혹은 또 고도수를 만드는 날에는 뭐 한 6kg, 7kg 정도 써서 1시간 동안 뜨거운 물에다가 두게 되면 그게 설탕물로 바뀝니다. 식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전기밥솥에 보온 눌러놓고 엿기름 가루 넣고, 그쵸? 전기밥솥에 보온 눌러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놔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거르는 과정이에요. 보리 껍질을 걸러내고 그 순수한 맑은 메가즙만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30분, 1시간이죠? 당화 2시간, 2시간 반, 4시간 반, 5시간 반, 다음에 냉각하는 데도 한 30분 걸려요. 그럼 6시간. 꼼짝없이 6시간 걸려요. 숙련돼 있어서 좀 손이 빠르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한 5시간 정도는 걸려요. 뭐 도저히 단축할 수가 없는 시간이어서 물리적으로 단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경우에 한 대략적으로 7시간 정도 잡고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저희는 이제 얼마나 시간이 단축이 되냐면 이만큼 전체가 이만큼 전체랑 전체 호환돼요. 30분, 1시간, 2시간, 2시간 반, 4시간 반짜리 과정이 저거 뭐 메가 우려내는 거 한 30분, 이거 뭐 녹이는 거 한 30분, 1시간으로 축약이 돼요. 4시간 반이 1시간 작업으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끓이면서 홈 넣는 거 1시간은 이제 전체 곡물과 동일합니다. 이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작업은 좀 빨리 하는 사람은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3시간에 할 수 있어요. 3시간만에. 2시간 반이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화력이 좀 좋아지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순서를 쭉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공정에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입니다. 오늘 책상 위에 있는 거, 일단 몰트 시럽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발효조, 여기 발효조 안에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메가가 필요합니다. 특수메가는 어떤 거냐면 우선 요 LM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밥. 우리가 반찬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맨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LME를 통해서 모든 대부분의 당분을 취하게 되고 그 당분을 효모가 먹게 됩니다. 얘는 맨밥이에요. 맨밥만 먹어도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그죠? 좀 뭘 좀 딴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런 특수메가를 반찬처럼 쓰는 거예요. 오늘 쓴 메가 같은 경우에 오늘 쓴 스페셜 몰트 같은 경우에는 카라멜 40L이라는 몰트인데 걔는 앞에 몰트 이름 자체가 카라멜이니까 당연히 카라멜 향이 나는 몰트겠죠. 아까 냄새들 맡아보셨어요? 달고나 냄새 나죠? 그 이렇게 뽑기 할 때 설탕 국자에다가 저으면 처음에 투명했다가 나중에 더 가열하면 갈색이 되잖아요. 그 냄새, 뽑기 냄새 같은 거. 그런 냄새들이 나는 몰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크비어도 만들 건데 다크비어 만드는 조는 정말 시커멓게 태운 보리도 우려낼 거예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곡물 주머니에 이거를 넣어서 우려내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스테인레스 통 끓이는 거. 그 다음에 칠러. 냉각장치. 냉각장치의 원리는 이렇게 꼬여 있고 이게 사실 모든 냉각의 기본입니다. 재래식 냉각의 기본 원리예요. 이렇게
저기 뒤에 보면 보이시죠? 꼬여 있는데 저게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저걸 쭉 펴놓으면 엄청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단면적을 갖고 있어요. 부피는 작은데. 그래서 찬물이 저 코일을 통과하면서 이따가 저희가 보일링 끝난 다음에 저거를 스테인리스 통에다 툭 집어넣을 거거든요. 펄펄 끓는 데다가. 그러면 수돗물을 딱 틀면 찬 수돗물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열기를 뺏어서 뜨거운 물로 나오게 돼요. 이 과정을 한 30분 정도 거치면 100도씨였던 워트가 우리가 이제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인 한 19도, 20도까지 충분히 낮춰줄 수가 있어요. 식혀주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겨울엔 더 빠릅니다. 수돗물이 차갑기 때문에. 여름엔 점점점 느려지고요. 수돗물이 미지근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저번 주까지는 이게 필요 없었는데 오늘 레벨 2의 작업을 하시려면 이건 꼭 필요합니다. 양조 순서 보겠습니다. 뚝소매가 파쇄 및 우려내기 단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 파쇄는 이제 보통 쇼핑몰에서 다 파쇄해서 줍니다. 파쇄 옵션 구매가 따로 있어요. 몇 킬로, 킬로그램 단위로 가격이 다르고요. 제가 오늘은 2킬로밖에 구매를 안 해서 제일 싸게 한 2,500원 정도 그 옵션 선택해서 아예 갈려져 있는 상태로 왔어요. 곡물망을 여기다 담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곡물망을 여기다 담고요. 여기 담고, 이렇게 우려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온도도 체크 중간중간 해주고요. 다음에 저번 주랑 다른 점은 LME를 맹물에 풀었죠? 오늘은 저 우려낸 물에다가 풀 겁니다. 그것만 딱 달라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LME 여기다가 붓고요. 발효주에 붓고, 다음에 곡물망 드러내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곡물망을 절대로 짜내시면 안 됩니다. 짜시면 안 돼요. 이게 탄닌이 같이 나옵니다. 맥주가 떨궈져요. 우리 껍질에 탄닌이 많아서 떨궈집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좀 물 완전히 다 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뺄 때까지 내비두셨다가 이 물을 부어서 녹여줍니다. 다음에 이 통에다가도 저 우린물 있잖아요. 다 붓지 마시고 조금 남겨놓으셔야 되죠. 그죠? 통 안에 있는 것도 숟가락으로 잘 긁어가지고 완전히 다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우린물을 여기다 붓게 됩니다. 여기다 붓게 돼요. 여기 보면 저번 주랑 또 달라지는 거 하나는 요 맥즙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10리터의 물을 가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우려내기가 끝나고 나면 잠깐 10리터가 남아있을까요? 곡물, 마른 곡물이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10리터보다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적어있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9리터가 됐든 9.5리터가 됐든 조금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시럽도 부피가 있죠? 넣고 나면 10m에 가까워지든 10m를 조금 넘던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잰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물 보충은 그냥 수돗물 맹물로 여기다 보충을 하게 돼요. 오늘 보충을 할 때 몇 리터까지 만들 거냐면 이 메가즙을 26리터를 만들 겁니다. 26리터.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녹였죠? 저 뜨거운 물 가지고 다 녹였죠? 그 다음에 다 녹인 다음에 다 녹인 게 몇 리터인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절로 가져가셔서 수도꼭지 넣으시고 호수에다가 여기 21리터까지 쭉 채워줍니다. 눈금 21리터밖에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스탑. 멈추시고. 생수했는데 이거는 왜냐면 끓일 거니까. 21리터까지 채우고요. 우리 근데 26리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5리터는 비커로 맹물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26리터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왜 26리터를 만드느냐? 오늘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는 맥주의 양은 20리터예요. 20리터. 근데 왜 26리터를 만드느냐?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저기서 1시간 끓일 거란 말이죠. 1시간 끓이면 쫄아들어요. 우리가 20리터를 원한다고 해서 20리터를 딱 얹어가지고 보일링 시작하면 1시간 뒤에 다 쫄아서 없어져 있겠죠. 저게 화력의 세기에 따라 다르고 뭐 겨울과 여름의 습도 차이에 의해서 증발량이 다르긴 한데 제가 경험적으로 대략 보면 저 정도 업소용 화구, 좋은 화구로는 1시간에 한 6리터 날아가요. 많이 날아가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20리터의 맥주를 얻기 위해서 26리터로 보일링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오늘 나머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 그 통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요. 근데 얘 얘기해. 예. 아, 통만 좀 다른 거예요. LME의 용기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우유팩 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통통 리필용. 그렇게 짜서 쓰는 그런 형태도 있고, 뭐 다양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다음은 이제 보일링이랑 후핑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홉을 끓이는데, 자, 26리터의 메가즙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5리터는 여기다 꼭 안 부으셔도 되겠죠? 괜히 더 무겁기만 하지. 얘 다시 스테인리스 통에 부어야 되니까, 그죠? 21리터까지만 채우시고, 5리터는 맹물 스테인리스 통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26리터의 메가즙을 만들어서 1시간 동안 끓일 거예요. 홉을 넣으면서 끓일 겁니다. 홉을 넣는데, 자, 요거 이제 홉 스케줄, 홉핑 방법과 홉 스케줄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60분을 끓이는데, 레시피 아무거나 하나 좀 볼까요? 오늘 만들 레시피가, 페이지로 치면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자, 보면, 오늘 세계조는 아메리칸 페일에일을 만들 거고요. 세계조는 40페이지에 있는 트로피컬 페일에일을 만들 거예요. 이 두 개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준은 39페이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게, 자, 중간쯤 보면 홉스라고 돼 있고, 센테니얼, US, 그 다음에 14g, 60분, 보일,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 찾으셨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캐스케이드, US, 14g, 15분,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지금 홈 레시피예요, 레시피. 레시피 읽는 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밑으로, 센테니얼 US, 14g, 또 15분 적혀 있어요. 그죠? 15분에는, 캐스케이드와 센테니얼이 14g, 14g 들어간다는 레시피예요.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센테니얼 US 28g 0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0분. 다음 마찬가지로 또 0분에 캐스케이드 14g이 또 들어간답니다. 요 레시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책에 이렇게 써져 있죠. 시간 구간대별로 좀 제가 끊어볼게요. 요렇게 한 구간. 요렇게 한 구간. 총 세 구간이죠. 자, 우리가 보일링 60분 동안 홉을 시간대가 좀 다르게 넣을 거예요. 투입 시간을 다르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찻잎을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 우리 차도 마찬가지죠. 오래 끓이면 뭐가 날아가요? 향이 날아가요. 근데 쓴맛은 좀 남죠. 짧게 끓이면 별로 맛은 안 우러나오는데 향은 좀 남죠. 이런 원리예요. 같은 홉이어도 얼만큼 끓이냐에 따라서 이게 아로마를 주기 위한 홉인지 맛을 주기 위한 홉인지 쓴맛을 주기 위한 홉인지 용도가 달라요. 똑같은 홉이어도. 저희가 전체 60분을 끓이는데 자, 이 레시피는 센테니얼 14g을 60분간 끓이래요. 이거 언제 넣어야 될까요? 끓어오르자마자. 그죠? 끓어오르자마자 시간 딱 재고 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1시간을 쭉 끓이는 겁니다. 자, 끓어오른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라고 가정해 볼게요. 8시라고 가정해 볼게요. 8시에 딱 끓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후 60분 센테니얼 14g을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몇 시에 넣어야 되죠?
8시에 딱 끓기 시작했어요. 8시에 넣는 거죠. 끓자마자. 다음. 센테니얼 14g이랑 캐스케이드 14g은 15분을 끓이랍니다. 그럼 이거 몇 시 몇 분에 넣어야 돼요? 20시 45분에 넣어야 되죠. 왜냐면 보일링 종료가 21시일 거니까. 1시간 끓일 거니까. 저게 15분만 끓으려면 8시 15분에 넣으면 안 되겠죠. 8시 45분에 넣어야 그 냄비 안에서 15분간 끓여지겠죠. 마지막. 요거는 몇 시에 넣어야 될까요? 21시 정각에 넣고 불 끄고. 아니면 불 끄자마자 넣거나. 넣자마자 불 끄거나 상관없어요. 자, 보면 이렇게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넣었죠. 곱을. 요 각각의 용도는 이렇게 돼요. 각각의 용도는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홉을 맥주에 넣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방부작용 이런 그 보존적인 측면 말고요. 이제 실제 맛에서 우리가 홉을 넣는 이유는 첫 번째 쓴맛. 맥주가 좀 쌉싸름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홉 자체가 갖고 있는 품종마다 다른 다양한 홉 자체의 플레이버, 홉 자체의 풍미. 그 다음에 홉이 갖고 있는 좋은 향기. 이 세 가지를 맥주에 부여하려고 넣는 거예요. 홉의 쓴맛 같은 경우에는 쓴맛을 위한 홉은 당연히 오래 끓여야 되겠죠. 뭐 이건 뭐 향이고 뭐고 남을 필요 없으니까 쓴맛을 딱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보통 60분 정도 끓이는 홉을 쓴맛을 위한 홉이라고 그러고 비터링 홉이라고 불러요. 비터, 쓴맛을 위한 홉이다. 비터링 홉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이 홉 풍미를 위해서 쓴맛도 어느 정도 나오고 아로마도 좀 남지만 주요 대부분은 홉 풍미를 위해서 넣는 홉은 10분 내외로 집어넣어요. 10분 내외. 10분에 넣거나 15분에 넣거나. 저희는 교재에 제가 15분이라고 해놨습니다. 10분 내외로 넣게 돼요. 10분, 60분. 다음에 홉 아로마, 향기를 남기기 위해서 넣는 홉은 5분 이내로 짧게 끓여요. 5분 이내로 짧게 끓여요. 그러니까 8시 55분에 넣어도 되고 8시 56분에 넣어도 되고 8시 57분, 8분, 9분 다 돼요. 근데 그렇게 넣을 바에야 그냥 넣자마자 불 끄는 게 훨씬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제 대부분 레시피는 아로마 홉은 거의 0분 홉일 거예요. 이 개념을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홉은 보통 3번 나눠서 넣는데 첫 번째 끓자마자 넣어서 60분간 가장 길게 끓여지는 홉은 쓴맛을 위한 홉이라고 부르고 홉 이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저 센테니얼이 이 시간에 들어가면은 쓴맛용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센테니얼은 아로마용이에요. 같은 홉이지만 용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10분 내외로 끓이는 홉들은 홉 자체의 풍미를 좀 불어넣기 위한 그 홉. 그 다음에 5분 이내로 거의 뭐 안 끓이다시피 짧게 끓이는 홉들은 맥주에 향기를 넣기 위한 홉.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레시피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교재에 나와 있는 거. 39페이지랑 40페이지에 있는 홉 부분에 있는 레시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요 장표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60분 됐어요. 이제 마지막 홉 넣고 불을 딱 끄시겠죠? 끈 다음에 곧바로 요 칠러를 이렇게 딱 담굽니다. 뭉개구르트는 이렇게 홉이 막 뜨고 막 그래요. 처음에 이걸 담그고요. 여기로 수돗물이 들어가서 차게 식혀가지고 밖으로 뜨거운 물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도까지 식히냐면 우리 에일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인 대략 한 18도에서 20도 사이까지 식혀주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저기 스테인리스 통에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 계속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은 맞아요. 왜냐하면 수면이 온도계를 담궈주기 때문에. 전에는 물을 얼마 안 담아서 통은 여기 있고 온도계는 여기 꽂혀 있는데 물 수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온도계가 물 온도를 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저거 다 이게 40리터짜리 용기고
한 26미터 끓이면 이 정도 차거든요. 이제 온도계가 액체 안에 닿기 때문에 충분히 저게 온도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칠러 담가놓고 온도계 꽂으실 필요 없이 저 겉에 있는 온도계 보시면 돼요. 담그고 수돗물 딱 틀자마자 바늘이 쭉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식어요. 그 다음에 19도에서 20도가 되면 호수 연결해서 발효조에 담고 효모 넣으면 끝나요. 오늘 이렇게 만드는 우리 LME 양조, 부분 곡물 양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부분 곡물의 반대말은 전체 곡물이 돼요. 우리 2주 뒤에 만들 전체 곡물, 좀 더 간단한 부분 곡물. 오늘은 부분 곡물이고요. LME 양조라고도 부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편하고 빨라요. 조금 아무 귀찮다. 그렇게까지 막 7시간 동안 사골 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만한 옵션이에요. 전체 곡물 대비 작업이 절반 이하로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강화조라든지 거름망이라든지 우리 전체 곡물 할 때는 이런 특수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런 통들도 다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사골 우리는 큰 양동이 있죠. 그거랑 저 칠러만 있으시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칠러가 없으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냥 상온에 두고 온도 낮아요? 안 돼요. 칠러는 필수예요. 상해요. 아, 그 사이에 상할 수 있어요. 빨리 식혀야 돼요. 우리 술을 상하게 만드는 그 균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40도, 50도 따뜻한 구간이에요. 그 구간을 빨리 지나쳐줘야 돼요. 40, 50도에서 오래 머물면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이 달라붙습니다. 겨울 같은 데는 괜찮지 않을까요? 밖에서 추울 때? 안 식어요. 베란다에 제가 영하 10도일 때 베란다에 넣어놨는데 3시간 돼도 안 식어요. 생각보다 액체는 공기로 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 가운데 하나는 맥주 품질이 좀 균일해져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맥즙은 이 시럽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공장에서 전문 인력에 의해서 나온 공산품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레시피 구현성이 좀 정확해져요. 그나마.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조하는 사람들 자유도가 좀 떨어져요. 물론 이런 시럽의 종류도 되게 많아서 여러 시럽을 막 섞으면 괜찮고요. 하지만 사실 제대로 레시피를 짜가지고 전체 곡물로 맥주를 만드는 게 훨씬 이 양조하는 사람 의도가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단점인데 미국은 이 단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 LME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좀 하려면 그러니까 제품 제약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그래도 LME로 할래. 그래서 몰테일이나 이런 뭐 배송 대행사들 있잖아요. 해외 직구 사이트들. 그런 데에서 미국에서 사오시려면 또 비싸요. 좀 약간 제한된 맥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점이 조금 단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LME 양조가 나쁜 양조냐? 전체 곡물보다 수준이 낮은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해외 입상하는 그 홈브루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들 보면 LME 양조로 입상하는 것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내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을 중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호는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 30분 딱 우러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거 발효료 세는 거 다 체크하셨어요? 물 담아서 체크하셨죠? 여기다가 저번 주랑 똑같아요. LME 두 개 붓고 저거 부어서 녹이고 다 녹이신 다음에 이걸 절로 가져가셔가지고요. 21리터까지 맞추시고 나머지 5리터는 비커로 맞추시면 돼요. 저걸 붓는 건 저거 있잖아요. 그 빼내고 여기다 물을 다 부으면 저기 한번 닦아주시고 거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 지금 곡물망 빼내기 전에 이렇게 티백 흔들듯이 이렇게 한번 잘 한번 흔들어주세요. 잘 우러나라고. 소독 안 하셔도 돼요.
이 우린물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걔는 그냥 싱크대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물 쓰레기는 싱크대에 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치우겠습니다. 국물망 쥐어 짜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그때 국물 찌꺼기가 좀 있을 거거든요. 걔는 조금 버리세요. 하단에 있는 국물 찌꺼기가 좀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걔는 조금 남기고 버려주세요. 좀 더. 그만. 네, 닦으셔야 돼요. 오늘 써야 됩니다. 네, 저것 때문에 옆에 통들 때문에 이쪽을 돌려야 되는데 원래 이쪽을 돌려야 돼. 발효주는 아무데나 놓으시면 돼요. 책상 위에 놓으셔도 되고. 오늘 어떤 맥주 만들지 정하고, 오늘 별도로 쉬는 시간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병입하고 이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쉬시면 되니까 알아서 쉬시면 되고요. 그 오늘 저번 주에 만든 맥주 병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종류 비중을 빨간 펜으로 적어주시고, 그러면 저번 주에 그 초기 비중 셌죠? 그거 차이를 이용해서 도수 구하실 수 있죠? 도수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까지 해주시고, 병입할 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병을 저번 주에 처음 해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처음에 저 그 에어락을 반드시 뽑고요. 첫 번째 에어락 적어드릴게요. 어디다 적을까요? 자, 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에어락 뽑으시고 뚜껑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발효조 여기 밖에 나와서 갖고 오셔도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안 흔들리게 갖고 올 자신 있는 조만 밖으로 갖고 나와 주시고요. 뚜껑 열고 덮어놓고 열고 작업하시면 안 되고 덮어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다음에 FG를 측정하는데 처음 딱 여는 거는 탁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걔는 버리시고 어느 정도 맑은 애, 그게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는 몰라요. 맥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맑아질 때까지 버리시고 맑아지면은 거기다가 담궈서 FG 측정해서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이거 보고 병입을 해도 되는 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다 6개 조가 발효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FG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병입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아마 다 하게 되실 거예요. 설탕은 5g 스틱 하나 넣고 병입할 거고요. 공기 빼고 뚜껑 닫고 이해가시죠?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쉬시는 건 그냥 자율적으로 쉬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만들 맥주를 좀 정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맥주는 두 가지가 다 스타일로 치면 아메리칸 페일에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일 중에 가장 기본 페일에일이라고 그냥 줄여서 부릅니다. 페일에일 특징은 이제 오늘 만들 맥주들은 주로 이제 미국의 홉들을 사용해서 상쾌한 과일향들이 많이 나는 홉이 그 맥주고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 그냥 아메리칸 페일에일은 감귤류라든지 감귤류의 시트러스한 특징이 좀 그 주가되는 맥주가 될 거고요. 이거는 트로피컬 페일에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열대과일향이 좀 주가될 겁니다. 파인애플이라든지 뭐 부아바 망고 이런 향들이 좀 나는 홉들을 집어넣었어요. 시트라 모자익 이런 홉들이 그런 냄새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하실지 세 개조 할 겁니다. 이거를 좀 잠깐만 상의하시고 한 30초만 상의하시고 제가 이거까지만 정하고 병입 진행하고 이런 건 다 자율적으로 진행할게요. 제가 한 번에 여쭤볼게요. 정하셨어요? APA 아메리칸 페일에일 몇 조? 3조요? 자, 그 다음에 6조요? 없으시죠? 자, 4개 조장님 일어나서 한 분만 떨어뜨릴게요. 가위바위보. 둘 다 맛있어요. 가위바위보. 몇 조가 떨어졌어요? 1조요. 자, 요 레시피 APA는 39페이지, EPA는 40페이지입니다. 요거 보고 홈 넣을 때 물론 당연히 제가 안내서 넣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병입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 FG부터 먼저 적어주세요. 문은 좀 열겠습니다. 1조 병입 진행해주세요. 아니요, 저기 실린더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1조 병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끓는 건 봐드릴게요, 각 조마다. 아니요, 실린더 어차피 용돈 실린더인데. 네, 분실하셨어요? 대체 알려주시고 다른 조건 빌려서 써도 되고. 이거 저번 주에 해보니까 이거 한 3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항상 나와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기다리라는 게 저번 주보다 향이 훨씬 좋은데. 시간이 기다려야 판사에 나가요. 안에 많이 버릴 필요 없이 한두 번만 버리면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많이 안 맑아질 거예요. 여러 번 해도. 읽어보세요, 먼저. 1.09 아닌가요? 1.09 아닌가요?
1.012. 네? 010에서 한 칸 더 내려갔잖아요. 010, 010 다음 012, 014. 아, 밑에 내려갔구나. 잠깐만. 1.1. 여기서 병이 파시면 돼요. 설탕 5g. 이 아니 아까는 아까 저 아까 여기 걸렸었는데. 여기가 1.01이죠. 아니 만약 여기라면 1.01이고 우리는 여기야? 여기니까 1.012. 아. 근데 아까 그 사이에 설탕 5g 넣고 병이 파시면 돼요. 앞에 도수랑 적어주세요. 비중이랑. 아, 탄산 때문에 너무 올라와서 탄산을 지금 들어 올리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조원분들은 병입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조장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제 거의 끓일 때가 됐어요. 자기 쪽 캐틀 아시죠? 호흡 스케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나요? 헷갈리시면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드려요? 자, 끓기 시작. 여기 주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봉지 28g짜리예요. 그러니까 28g으로 써져 있는 건 중량 잴 필요도 없어요. 한 봉지 따서 넣으시면 돼요. 그 나머지 14g짜리가 문제죠. 14g은 저울로 절반만 재면 돼요. 나머지 절반은 안 재도 되겠죠. 그럼 그 컵에다가 이렇게 해서 꽂아 놓으시면 봉지에 들어있는 거 14g, 컵에 들어있는 거 14g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고 여기 홉 이름 써져 있죠. 이거 잘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8시에 끓기 시작하면 8시에 끓기 시작하면 21시까지 1시간을 끓일 거예요. 이 시간은 다 달라요. 조마다 끓는 거 다 다르겠죠? 20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조 같은 경우에는 60분에 센테니얼 14g 넣으라고 돼 있죠. 몇 시에 넣어야 돼요? 8시에 넣어야 돼요. 20시. 그죠? 그럼 이렇게 둔 15분에 8시 45분. 그죠? 20시 45분. 얘네 둘은 0분이니까 그죠? 넣고 불 끄시면 돼요. 바로 이 스케줄대로 꼭 나머지 조들도 호흡 잊지 말고 넣어주셔야 돼요. 좀 있으면 끓을 준비 됐으니까 조장분들은 병입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네, 해주시면 고이시면 돼요. 네, 시간에 맞춰 늦게 오셨죠. 이거는 풍미를 위한 호흡. 이거는 그러니까 늦게 오면 안 된다니. 바로. 아니 됐어, 괜찮아. 침이를 왜 사셨다. 이게 안 하면 홈낼 때 확 끌어올라요. 여기저도 이제 넣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다 됐어요. 그만 걷어내셔도 돼요. 네, 홈 넣을게요. 됐어요. 안 넘쳐요.
아, 이유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이유의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가 9시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분 차이는 있는데 9시면 끝나고, 자 지금 홈 넣으실 때 꼭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 조는 센테니얼 14g만 끌자마자 넣고요. 여기 조는 시트라 14g만 끌자마자 넣어야 되고요. 여기 조 센테니얼 14g 끌자마자, 4조 시트라 14g 끌자마자, 마찬가지로 어디죠? 5조에 시트라 14g을 끌자마자, 그 다음에 6조는 센테니얼 14g을 끌자마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분 구간 남아있죠. 15분 구간에는 APA 만드는 조는 센테니얼이랑 캐스케이드가 14g씩 동시에 15분 전에, 보일링 15분 전에 넣어야 되고요. TPA 조는 모자이크랑 시트라 각각 14g씩 두 개를 14g에 한 번에 털어 드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나머지 영분 타임에 그 보일링 종료 때는 APA 조는 센테니얼 28g, 그러니까 계량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한 봉지 뜯어서 그대로 넣으시고, 캐스케이드 14g 해서 두 개 넣으시고 바로 불 끄시면 돼요. 나머지 TPA 조는 시트라 한 봉지 그대로, 그 다음에 모자이크 14g 반 봉지 해서 한 번에 넣고 바로 불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불 끈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거라도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다 끓죠. 이제 마지막 0분 호흡 한 봉지 반이죠. 28g 더하기 뭐 다른 거 14g이 있겠죠. 두 개 다 넣고 바로 불 끕니다. 바로 불 끄고, 뜨거우니까 행주로 각 조마다 일로 가져오시면 돼요. 1, 2, 3, 4, 5, 6, 뭐 어떻게 스쳐도 관계없어요. 싱크대가 6개니까 갖고 오시고요. 그 전에 칠러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뭐 다 씻으신 것 같아요. 깨끗하면 얘를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놓지 마시고 수도꼭지에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옮겨주세요. 제가 에어락 안에 있는 거 어떤 조거 떨어뜨렸는데 여기 있던 거 같거든요. 이거 어떤 존지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세요. 여기까지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러를 넣고요. 이거 안 꼬이게 좀 잘 풀어주신 다음에 이 호수가 반드시 싱크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찬물 방향으로 트시면 돼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 온도계가 순식간에 100도 넘은 바늘이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식히는 데만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때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되면 일로 갖고 오셔서, 자 이쪽에 놓지 마시고 수도꼭지에 가깝게 놔주시고 칠러 드시고, 칠러는 절대 흔드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칠링 되는 동안 급속 냉각이 되면서 저기 안에 있는 홉 찌꺼기들 있죠? 이파리들, 그게 하단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요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건드리면 다시 위로 다 뜨겠죠. 이 상태 그대로 가만히 두시고 요 근처에서는 말씀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는 소독 중요해요. 식히면서 소독 중요해요. 끓일 거니까 여태까지 오늘 소독 한 번도 안 했죠. 안 해도 돼요. 근데 끓이고 식히고 나서부터는 소독 주의하셔야 됩니다. 칠링 담그시고 나머지 오늘 쓸 발효조들 소독제 충분히 넣으시고 에어락 뚜껑 다 해주시면 돼요. 소독하실 때 발효조 물꼭지 열어서 보안을 통과 좀 해주세요. 물꼭지 안에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한 15분쯤 남았죠? 10분이나 15분 조마다 홈 넣고. 그동안에는 자율적으로 쉬시고요. 뭐 차 한잔 하실 분들 하시고 홈 넣는 것만 까먹지 마세요. 혹시 그 다 병입하셨어요? 아, 세척하셨죠? 우리 저번 주에 병입한 맥주는 언제 마실 거냐면 오늘이 병입한 지 일주일 됐죠? 그죠? 그 다음 주면 2주일이 되겠죠? 설탕 넣고 병입 상태를 2주를 유지하는 겁니다. 탄산화 2주 하는 거예요. 상온에서. 병입하고 설탕 넣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탄산 안 나옵니다. 효모가 추워서 일을 못 해요. 상온에서 2주간 둔 다음에 다음 주에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 만든 맥주를 냉장고에 각 조당 하나씩 넣어놓고 수업 끝날 때쯤 시원해질 거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병입한 맥주는 다음 주면 1주고
그 다음 주면 2주니까 그때 시음할 거고 2주차 때마다 시음하겠습니다. 아 저기다가 이제 온도계를 보면 20도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상관없거든요.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과료조에 담을 건데 그건 제가 한 조를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효모를 넣는다거나 핑크색 효모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음 주에 만들 거 좀 정할게요. 다음 주에는 세 가지 맥주를 만들 거여서 한 종류당 두 조가 만들게 될 겁니다. 교재는 43, 44, 45페이지입니다. 포터, 세종, 바이젠. 다음 주에는 이 세 가지 맥주를 만들 겁니다. 각각의 이제 어떤 맥주고 어떤 맛이 날 것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셨다가 여기 두 개 조씩 편성이 될 거예요. 당연히 겹치면 가위바위보 합니다. 단, 이 바이젠조, 그 윗비어 만든 조가 어디죠? 원액캔으로? 네, 여기 조는 이거 지원하지 마세요. 얘도 윗비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 만들게 되시니까 여기 조는 네, 여기 조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포터. 포터는 런던에서 파생된 맥주고요. 다크비어예요. 검은색 맥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조 같은 경우에는 시럽을 오늘 썼던 그냥 노멀한 시럽을 한 통을 다음 주에도 시럽을 두 통씩 쓸 거예요. 노멀한 시럽을 한 통 쓰고 그 다음에 시커먼 시럽을 한 통 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섞고 까만 몰트를 추가로 더 우려낼 겁니다.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 색깔이 검기 때문에 식재료도 검은 거 뭐 있죠? 뭐 커피나 다크초콜렛 이런 특성들이 은은하게 들어가는 예, 런던 스타일 다크비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라고 읽어요. 불어예요. 불어. 벨기에 맥주입니다. 벨기에 농부들이 농사 짓다가 새참으로 먹던 농주예요. 영어로는 시즌이고요. 시즌은 계절이란 뜻이죠. 이 맥주는 보통 추운 겨울에 만들어서 쭉 저장해놨다가 이제 봄이 되는 농번기 때부터 벨기에 농부들이 밀농사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으면서 새참으로 먹던 맥주입니다.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효모의 독특한 향이 날 거고요. 바나나향도 조금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볍고 시원하고요. 경쾌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약간의 감귤향, 약간의 바나나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이젠 같은 경우에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전통 맥주고요.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우리 바인슈테판 먹어봤던 맥주 있죠. 크리스탈 바이젠, 헤페 바이젠, 둥켈 바이젠 만들었던 그 맥주. 바나나 향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탁한 것이 특징이고 예, 미리 절반 이상 함유된 그런 맥주를 만들 겁니다. 하나, 둘, 세 가지 만들 거예요. 한 30초 정도만 조별로 논의하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 맥주 국가를 말씀드리면 포터는 잉글랜드, 런던, 벨기에는 이 맥주는 벨기에, 이 맥주는 독일 남부 이렇게 됩니다. 정하셨어요? 자 포터. 여러분 맥주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편식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크비어를 싫어해도 여러분들은 좋아하셔야 될 거잖아요. 다크비어가 정말 매력 있어요. 깊고 진한 맛이 나고요. 뭐 남자의 맥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맛이 전반적으로 진중하고 좋습니다. 왜 제가 약장사같이 이렇게 팔아야 돼요? 네? 알아서 손 드세요, 빨리. 어차피 강제 배정보다 낫잖아요. 없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세종. 벨기에 농주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두 개 좀 떨어뜨려 주세요. 가위바위보. 자, 3조는 그러면 반대 포터예요. 이긴 조 어디죠? 2조 4조. 맞죠? 자, 바이젠. 자, 한 조 떨어뜨려 주세요.
아, 우리 불쌍한 포터. 얼마나 좋은 맥주인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맛있어, 포터 맛있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조가 무슨 맥주 만드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도 준비는 오늘과 동일해요. 10리터짜리 물 70도까지 가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액캔을 제가 알맞게 나눠드릴 거고, 국물도 다음 주는 레시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조가 하나의 국물을 166g씩 나눠가셨죠. 다음 주에는 이 세 개 조가, 이 세 개 스타일이 국물 레시피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막 앞서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0분이 됐으니까 꿈 넣어줘야 될 조가 있죠. 4조 같은 경우에 핸드폰 시계랑 저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체크해서 이제 중간 플레이버 홈 넣어주시고 15분 생각보다 금방 가니까 저 근처에 계시다가 0분홈 넣고 불 끄고 절로 가져와 주세요. 저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저거 왼쪽부터 1, 2, 3, 4, 5, 6조 쓰는 게 안 헷갈리시겠어요? 그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막 지금 다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왼쪽부터 1, 2, 3, 4, 5, 6조 쓸게요. 예. 네. 괜히 남의 거에다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워비어 설명을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마침 저희 양조장 주특기가 사워비어여서. 사워비어는 말 그대로 사워가 무슨 뜻이죠? 시단 뜻이죠. 직역하면 신맥주란 뜻이죠. 그게 끝이에요. 신맥주예요. 근데 우리가 맥주가 보통 신맥주를 아마 여기서 드셔보신 분이 한 분 내지는 두 분 많아야 라고 생각하고, 맥주가 과연 실수가 있는가 라는 상상조차 못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끌어넘실까봐. 맥주가 보통 맥주가 시면 오염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으면. 네, 오염이고요. 맥주를 시게 만드는 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젖산균, 하나는 초산균. 두 가지 있어요. 둘 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죠? 젖산균 첫 번째. 젖산균은 우리 아시아 민족이랑 친한,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친숙한 균이고요. 말 그대로 젖산균은, 그러니까 우리 그 알코올 효모는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잖아요. 이 젖산균들은 당을 먹고 젖산을 내뿜어요. 응용되는 음식, 김치, 요거트, 사워크림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젖산균이 당 먹고 시큼한 걸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산. 초산균은 당을 먹는 게 아니라 알코올을 먹고 식초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우리 양조식초란 말 들어보셨죠? 식초를 만들려면 술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예, 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양조식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용이 되고요. 맥주 쪽에서는 젖산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젖산이 훨씬 많이 사용돼요. 이 젖산을 크게 인위적으로 넣는가, 사람이 일부러 넣어서 맥주를 쉬게 만드느냐, 아니면 젖산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서 그냥 방치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젖산을 일부러 의도해서 정량을 딱 넣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젖산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두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빈번하게 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그 자연계에 젖산이 되게, 이 공기 중에도 지금 젖산이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적정량이 되게끔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맥주 회사에 효모들을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액상 형태로 주로 공급을 하고요. 예, 그거를 뭐 오크통 같은 데다가 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젖산을 넣어서 발효하면서 산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맥주를 그냥 우크통에 집어넣어요. 지금 발효조 우리 보면 여기 밀폐돼 있죠. 뚜껑 닫고 에어락까지 설치를 하니까 공기가 못 들어가죠. 근데 벨기에는 오픈 퍼멘테이션이라고 그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 욕조 있죠. 사각형 큰 욕조 딱 들어가서 몸 담그는데 딱 그렇게 생긴 사각형 미니 풀장 같은 데다가 저 맥즙을 안 식히고요. 우리는 저 칠러로 식히잖아요. 19도, 20도까지. 근데 걔네는 안 식히고 그냥 뜨거운 상태로 1시간 보일링하면 그냥 집어넣어요. 미니 욕조에다가. 그러면 밤새도록 천천히 식겠죠. 그러면서 40도나 50도 언저리 젖산균이 좋아하는 온도가 한 45도, 43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균들이 달라붙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냥 가만 냅둬서 그냥 발효합니다. 그래서 부글부글부글 끓으면서 욕조에 거품이 막 생겨요. 발효가 다 되면 걔네를 오크통에 옮기고 1년에서 2년, 최대 3년까지도 둬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양조장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젖산균이 좋아하는 온도를 만들어주고 한 43도까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파쇄된 몰트 보셨죠? 거기 껍질이랑 알곡이 섞여있는 형태인데요. 파쇄하지 않은 보리를 그냥 집어넣어요. 보리 껍질에 젖산이 잔뜩 묻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해서 보리를 그냥 생보리를 집어넣어요. 탄 거 말고, 시커멓게 탄 거 말고 그냥 밝은색 보리 있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43도로 유지하면서 한 2-3일 정도 두면서 pH 체크를 해요. 그래서 원하는 산도가 나왔을 때 그때 정상적인 에일 효모를 피칭합니다. 에일로 넣으면 이제 알코올 발효하고 알코올도 생기고 젖산도 생기는 그런 술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런 술을 왜 먹느냐? 먹어보면 이상할 거예요. 처음에 먹어보면 도대체 왜 먹나? 근데 그게 신맛이 좀 묘하게 중독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맥주 매니아들이 사워비어 많이 좋아합니다. 싱거를 딱 먹으면 음식 먹기 전에도 좋고요. 뭐 더울 때 차갑게 해서 먹으면 좋고요. 사워비어도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마트에서나 그쵸 많이 안 팔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가세요. 경기권은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뭘 구하기가 힘들어요. 경기권에 솔직히 서울도 서울 외곽은 좀 힘들어요. 아니요. 몰트 껍질에 젖산균이 살고 있으니까 젖산을 제가 넣는 거예요. 뭘 뚫고 들어가요? 생보리가 어딜 뚫고 들어가요? 네. 안에 알곡은 필요 없어요. 몰트 껍질에 젖산 붙어 있는 젖산을 이용하는 거여서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양조장 오픈하면서 오픈했을 때 처음으로 양조에서 출시한 맥주가 사우비어였는데 전날 밤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팔자고 도대체 사우비어를 만들었나. 우리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무 하드코어하게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매니아들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누구나 잘 드시더라고요. 사워비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젖산에 의한 신맛은 한국인이 꽤 익숙한 맛입니다. 김치 때문에. 보리 껍질에 그냥 자연계에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젖산에. 보리 껍질에. 많이 붙어 있어요. 정확히 몰트죠, 몰트. 벨기에 사워비어들은 그렇게 많네. 네. 맥주는 12년, 13년씩 넣어놓는 경우가 없어요. 네. 연산을 위스키처럼 표시하진 않아요.
왜냐면 1, 2, 3년 산 지날수록 더 쉬워지거든요. 1년 산이랑 2년 산, 3년 산을 잘 섞어요. 블렌딩하는 사람이 잘 섞어서 적당한 산미를 가진 원액을 만들어서 병입을 합니다. 그래서 위스키처럼 뭐 몇 년 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맥주는 없어요. 버번 위스키 통에다가 다크비어를 만들어서 숙성해서 나오는 맥주들도 있는데 그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연산 표시하지 않아요. 자, 지금 45분, 47분, 47분 요 분들 호흡 중간호흡 넣으셔야 돼요. 중간호흡 아직 안 넣은 적 있으세요? 다 넣으셨어요? 여기 좀 아, 넣을 필요 없군요, 여기 좀. 아까 다 넣으셨기 때문에. 아니요, 아직 있어요. 마지막 거는 넣으셔야 되죠? 중간호흡 다 넣으셨죠? 어, 몇 조세요? 20시 55분. 아, 당첨되셨어요? 마지막 홈 넣으셨죠? 돌려주세요. 네, 꼭지를 여기로 돌려주세요. 마지막 홈 넣으셨어요? 네, 넣었습니다. 여기 몇 조가 뭐죠? 어, 시트라 28g이랑 네, 한 봉지랑 넣으셨어요? 네. 꼭지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네,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물 투시고요. 온도계 보시면, 온도 떨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물 뜨거워요, 화상인 거 조심하세요. 물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저 통에 용기 흘러가는 것만큼 흐르면 되는 거예요. 미끼수로만 흘렀다. 됐어요. 자, 분영을 나오는 물은 엄청 뜨거워요. 손 댑니다. 엄청 뜨거울 것지 않은데? 엄청 뜨거워요. 손 대요, 대요. 엄청 뜨거워. 이걸로 라면도 익힐 수 있어요. 진짜 뜨겁네요. 간을 쑥 내려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테이팅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20분까지 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뭐 하세요?
자, 잠깐. 큰일 났네. 다 화상 입어요. 이거 빠진 거예요? 테이스팅 준비해 주세요. 네, 빨리 식어요. 근데 점점 더뎌져요. 90도에서 70도로 빨리 내려가는데 40에서 25까지 내려가는데 한참 걸려요. 아벤조는 테이스팅 준비 좀 해주세요. 꼭지가 일로 나오고. 자, 테이스팅 준비할게요. 자, 테이스팅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제일 처음에 드실 맥주는 그 제가 오늘 어떤 맥주가 어떤 스타일인지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퀸스에일이 페일에일에 해당돼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엠버가 엠버에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컬핀 IPA가 당연히 IPA에 해당돼요. 제가 이렇게 부등호를 그려놨는데 셋 다 먹으면 공통적으로 뭐 감귤향, 시트러스한 향이 날, 과일향이 많이 날 거예요. 셋 다. 그러면은 세 개 다 비슷한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퀸스에일, 페일에일이랑 캘리포니아 엠버, 엠버에일 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엠버에일 잭이 몰트가 좀 더 세요. 몰트 맛이 좀 더 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운 빵이나 견과류 같은 맛이나 그 다음에 달큰한 카라멜 맛이나 이런 맛들이 캘리포니아 엠버가 더 셀 거예요. 퀸스에일보다. 다음에 퀸스에드랑 스컬핀이랑은 IPA가 홉이 더 세요. 향이 더 셀 거고요. 쓴맛도 더 쓸 겁니다. 이 기준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 퀸스에일 페일에일, 야, 퀸스에일 페일에일 먼저 드셔보실게요. 그 다음으로 먹는 맥주는 캘리포니아 엠버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스컬핀 IPA. 냄새 좋죠? 저희가 오늘 만드는 스타일이 퀸스에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드실 때 퀸스에일이랑 캘리포니아 엠버랑 몰트에서 느껴지는 맛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돼요. 엠버에일은 당연히 엠버 색깔이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놓고 보면 하나는 별 다른 냄새는 안 나는데 과일향만 되게 세게 나요. 요 맥주 퀸스에일. 주로 좀 상큼한 감귤향이 많이 날 거고요. 요 맥주는 감귤향 당연히 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진하고 구운 몰트향 같은 것도 올라올 거예요. 캐러멜 느낌도 더 있고요. 달고나 같은 느낌도 많이 날 거고요. 자, 캘리포니아 엠버 드셔보시면 입에서 카라멜 맛이 되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퀸스엘보다. 아, 그래요? 얘보다 두시면. 마지막으로 스컬핀 IPA 드셔보시면 향도 가장 화려할 거고요. 쓴맛도 가장 셀 거예요. 특히 얘는 퀸스엘이랑 비교해보시면 호바로마의 강도가 훨씬 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과일향의 밀도가 훨씬 빽빽하죠. 하이트의 퀸스에일도 괜찮은 맥주예요. 워트가 40도 정도까지 다들 식었네요. 근데 40도에서 20도 가는 게 오래 걸려요.
100도에서 70도까지 금방 푹 식는데 40도에서 20도까지가 오래 걸려요.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30분 걸릴 거예요. 9시 반쯤이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담고 넣고 하면 10시 딱 될 것 같아요. 맥주밭 어떠세요? 맛있지 않으세요? 쓴맛은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아요. IPA 쪽에서 이렇게 쓴맥주 먹다 보면 오히려 안 쓰면 좀 허전해요. 근데 맥주가 써서 못 먹으면 사실 먹을 수 있는 맥주는 카스하이트밖에 없어요. 그걸 빨리 껍질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이걸 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쌉싸름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말인데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잠깐 선호도 조사 해볼까요? 퀸스에일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퀸스에일 대략 한 6분. 그 다음에 엠버, 캘리포니아 엠버 비슷하네요. 스컬핀 제일 많네요. 이 반응이에요. 원래 이래요. 미국의 전체 수제 맥주를 스타일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버드와이저, 밀러 이런 거 빼고 저희 같은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들을 스타일별로 묶어서 집계를 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양조장도 IPA를 만들고 여기 양조장도 IPA를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 맥주 시장에서 엠버에일, 뭐 페일에일, IPA, 뭐 헤페바이젠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매출을 내보면 압도적으로 1등이 IPA.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는 곧 IPA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출이 거의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시장은 IPA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손을 많이 드셨던 게 거의 그 반응도 거의 미국에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냥 너무나 새롭거든요. 도수는 7도입니다. 7도. 스컬핀 IPA 7도. 7도가 소맥이랑 비슷할 거예요. 도수가. 위에 가장 흡수되기 좋은 도수. 캘리포니아 엠버 같은 경우에는 달고나 맛이 되게 좋고요. 달짝지근한 카라멜 맛이 쫙 깔리면서 위에 감귤의 화사한 향이 딱 얹어져 있어서 균형감이 되게 좋네요. 네, 다음 주 맥주 요거 세 가지예요. 듀벨, 그다음에 호가든, 그다음에 레페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벨기에 맥주 마실 거예요. 이거 세 개 다 마트에 아주 아주 흔하게 있는 맥주예요. 여기에도 지금 당장 달려가도 세 개 다 있습니다. 근데 혹시 맥주를 어디서 구입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시와 이마트 말고 뭐 서울의 전문 바틀샵에서 구입을 해오시는, 아까 제가 와인앤모어라는 쇼핑백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런 데가 전문 바틀샵인데, 그런 데서 만약에 혹시나 구하실 수 있으면 호가든 대신에 맥주 이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호가든 대신에 구하실 수 있으면 셀리스 화이트라는 맥주를 구해와보세요. 만약에 구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전문 마트샵 가면 흔하게 있는 맥주거든요. 그래서 뭐 마트에는 당연히 없어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혹시 서울에서 누군가 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호가든 대신에 셀리스 화이트를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이게 원조 호가든이에요. 셀리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호가든의 맥주 스타일을 벨지안 화이트라고 부르는데, 벨기에식 하얀 맥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맥주 스타일을 부활시킨 사람이 오랫동안 끊겼거든요. 벨기에 후가든이 마을 이름이에요. 벨기에 후가든의 전통주였는데 그게 명맥이 끊겼다가 셀리스라는 사람이 부활시켜서 전세계적으로 빵 터트린 맥주예요. 그래서 호가든 말고 셀리스 화이트를 구해오실 수 있으면 구해오시면 좋아요. 여기는? 아, 이제 거의 내려왔네요. 온도계 소독 좀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온도계랑 더블 체크하겠습니다. 온도계랑 다르면 막대 온도계를 기준으로 재주세요.
그래서 20도나 19도가 대신조는 저한테 손 들어주세요. 19도. 막대 온도계가 기준입니다. 막대 온도계. 막대 온도계. 자, 소독하셔야 돼요. 발효조. 발효조, 뚜껑, 에어락 소독하셔야 돼요. 온도계 소독하셨어요? 네. 소독한 온도계 넣으셔야 됩니다. 좀 더 깊게 꺼내주세요. 조금 더. 아, 20까지 좀. 20 바로 아래. 깊게, 깊게 20까지 보이게 됐어요. 네, 됐네요. 여기 좀 바르시면 담을게요. 바르고 끊어야겠네 이거. 자, 소독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끊어야죠. 각 조마다 요 호수 챙겨주세요. 물로 한번 헹구시고 요 호수 안에를 쏴주시면 돼요. 자, 조마다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요 끊어지 말아야죠. 야, 끊으시면 안 돼요. 칠러 건드리시면 안 돼요. 칠러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왜? 호수. 호수 저쪽에 있어요. 네, 보시면 돼요. 여기 있어. 네, 물로 한번 헹구고 소독할게요. 여기 나오는 거. 자, 19도나 20도가 된 조만 저 손 들어주세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안에도 한번. 두 개가 온도가 다를 경우에 막대 온도계가 기준입니다. 소독약 뿌려주세요. 이거 소독 다 된 거죠? 네. 이 주변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좀 끝났으니까 제가 여기 저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커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제 여섯 개 점을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어요. 비커주세요. 온도에 도달한 조는 끄시면 돼요. 자, 요 안쪽에 맥주가 흐르는 곳은 안쪽이기 때문에 안에 소독을 잘 하셔야 돼요. 안에 호수 꽂고요. 자, 처음에 자르면 지금 홉찌꺼기가 밑으로 확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초록색 액체가 탁 나올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걔를 가지고 비중제를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만 버리시면 돼요. 처음에 초록색이 탁 터져요. 요거 좀 가라앉히셨다가 요걸로 비중 재시면 돼요. 한 번은 이렇게 잘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봤고요. 여기 마지막에 꼭지꺼기가 이제 거의 다 받아지면 초록색 층이 분리돼 있어요. 걔가 조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마지막에는 칠러랑 여기를 동시에 잡고요. 칠러 흔들리면 안 되니까 기울여서 마지막까지 받겠습니다. 제가 조마다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물 잠그시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측정한 비중에서 1 더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중을 쟀는데 1.046이 나왔다. 그럼 1.047로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조마다 칠판에 비중 좀 적어주세요. 설거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 맥주 이름, 비중 적어주세요. 자, 이제 효모 넣으시고요. 효모. 효모 넣으시고요. 자, 저거 딸려 넣으려고 저거.
됐어요. 자, 저기 초기 비중 옆에 최종적으로 몇 리터 나왔는지 적어주세요. 리터. 자, 더 기울, 계속. 리터? 오늘 날짜, 그 다음에 맥주 이름, 초기 비중 적어서 발효실에 넣어주세요. 제가 적어볼게요. 네, 효모 넣고 뚜껑 닫습니다. 반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 관리 선생님한테 음식물. 잡아보실래요? 그대로 유지. 자, 설거지 해주세요, 설거지. 네네. 효모 넣고 저으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뚜껑 닫으시면 돼요. 둘 다 감귤 향이 나고요. 센테니어로 감귤이 좀 복화되었고요. 캐스케이드는 소나무 향이. 자, 이 스테인리스 통 씻으실 때는 꼭지 열어가지고 물을 한번 흘려주셔야 됩니다. 사이에 맥주가 고여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 잘 하셨죠? 쓰레기, 음식물, 몰트 찌꺼기 버리셨고, 설거지 다 하셨고, 싱크대도 정리 다 하셨죠? 다 하신 주는 가셔도 좋고요. 다음 주 6시에 뵙겠습니다, 6시. 네?